감사합니다, 스티븐. 너 정리 좀 하고 가. 여기는 도피는 좀 해야 돼요. 도피는 좀 해야 돼. 물 먹을까? 물 먹고 파티에도 좀 먹어주고. 불 지러 와라. 불 지러 와라. 해방령 해방령 가겠다. 얘도 수박이 오감 강화해야 된다 안 해가지고. 수박이 오감하면 눈치가 안 돼. 죽겠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지금. 죽겠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기 블렘하고 수문장이 있어. 얘는 그냥 문제기 형식. 얘는 약하야. 얘는 보스가 아니야. 안 주잖아. 사랑님 어서오세요. 사랑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내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화면 왜 죽었어? 조금 있나 모르겠네. 친구랑 가요. 원래 있었어요.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는데 수사님 없을 때 그랬나 보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예민 보십시오. 몰랐지. 왜냐면은 물어본 적이 없었고, 나는 맨날 얘기했어.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고, 맨날 얘기했어. 수사님이 없을 때야. 야할 때는 수사님이 없더라고.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기하고 있을 줄 알았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지. 맨날 얘기할 때는 수사님이 없었어. 이사님도 없었던 것 같아. 아 진짜요? 50 찍고?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주말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왜냐면은 왜 채널 문장 누르자 죽었다. 축구 어떻게 하냐? 28레부터 예. 그것도 피망에서 한 거라 어느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해서 몰랐어. 마비 걸려가지고. 그래요? 아니 레벨업은 그냥 파이널까지 해주라 하셨으니까 올려줘 가서 하려고 그랬죠.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제 방송하고 왔어요. 캠이 이상해가지고 어차피 못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일어났는데 캠이 예사치 않으니까 이제 맛이 가가지고 캠이 왜 못 만나 수단이? 쟤 남자친구 있는 거야. 수단이 만나는 거 뭐 무슨 상관이냐? 에이 그런 건 뭐 있어. 수단이하고 나하고 그 연애하냐? 친구잖아. 수단이 그 부담 갖지 마. 수단이를 좋아하는 여자 있다며. 왜 그렇게 그러고 그래? 나는 먹방이 목적이고 수단님이랑 그 뒤에 만나서 수다 떨고. 에이 모르지. 모르니까 만나지. 알아도 뭐래 안해. 방송한지는 알지. 그 음악방송하고 먹는거 방송한지는 알고 있어. 에이 뭐 굳이 뭐 방송 지인 만나네 만나네 그런거 말할 필요 뭐 있나. 그죠. 그러긴 한데 모르니까요. 수산이 그 아까 카톡 보낸거 더 디바니 그거 어때? 수산이 올 수 있어? 엘로라다. 하지마. 뭐 그래. 아 윤서님도요? 아 윤서님 혼자 계시구나 아직도. 좋은 여자친구 만나셔야 되는데. 얘가 부수예요. 얘가 이제 미네. 남자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님. 말하시는 게 너무 또 여성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맨날 뭐 레아치도 맨날 여성스럽게 말해요. 여잔 줄 알고 여자분같이 좀 말을 예쁘게 하시는 남성분이 많더라고. 있으시더라고. 아 사랑님 저기 내일모레 쿠폰 꼭 확인하세요. 오늘 등록 안 해도 되죠? 쿠폰
데이트? 아, 예. 그러게요. 부산이 그때 좋아하시는 분 있으셨나?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쿠폰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접속, 아니, 밤에 10시 접속 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안 해도 되고, 쿠폰 내거 어차피 캐릭 3개 하면서 해줄 수도 있는데. 피방 건 어차피 끝났고, 어제까지 다 해드렸고. 하는 김에 하면 되니까. 근데 나도 까먹을 수가 있고, 그렇긴 한데. 어제는 깜빡하고 안 했어. 피방만 갔다 와가지고.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수사님. 내가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 빼빼로 데이 날 11월 11일이잖아. 수사님, 11월 11일. 내 목이 아파가지고. 야, 그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때 전에 지금 남자친구하고도 싸웠다며, 그분.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남자친구하고도 싸웠다며. 아니, 탑승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나중에는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 좀 모르잖아. 몸이 또 불편해서 그러긴 한데 질투가 심해. 알고 있어? 수사님 존재를? 수사님이 그분하고 같은 직장에 근처에 있는지 알아? 오해받았어? 진짜? 어떻게 알았대? 수사님 어떻게 알았대? 왜 그런데? 말했나? 그분이? 수사님하고 친구라고? 아는 분이라고? 예, 나 이카스예요. 본캐가 프리네요. 저처럼 말셨스 프리, 저기 아티팩트 하나 있고, 지금 같이 하는 캐릭은 투갑이 하나 있어요, 아이셔스가. 포기하려고? 그러지 마, 수사님. 뭐 그래. 뭐 그러냐, 수사님. 11월이면 수단이 3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좀 천천히 기다려봐. 포기하지 말고. 에이, 그러지 마. 오해하실 수 있지. 근데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그런 거고. 아닌지 밝혀졌잖아. 수단이 막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고 같은 건물에서 있으니 같이 한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은 아니지만 같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쓰긴 하겠지. 그건 있는데 아닌지 알 거야. 어차피 나중이지만 나중은 나중이고 그러지 마. 분노가 불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켜져야 돼. 없네? 먹었나봐. 하나 없네. 한 증발이 쏘네. 지워버렸대? 옆에 같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좋아하는 애가 추적했어? 그분하고 그 어플, 그 위치지수랑 어플 말이지? 그 남자친구분하고 있다고. 근데 삭제했대? 신경쓰여서 그랬나보다, 그분도. 그래봤자 직장하고 만나는 것밖에 없을 텐데. 괜히 수사님하고 만난다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랬나보구나. 하늘밖에 안 들어왔어. 빌린이 자리가 없어서 그랬나봐요.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딴 놈 잡아야 될 것 같아. 어, 위에 있었는데. 그냥, 좋아하지. 그러게, 어, 이상한 일이 나보고 그렇게 오해한대? 근데 그 애가 또 이상하게 전담을 했나봐. 사장님이랑 만나는 게 뭐 어쨌다고 그렇게 또 그러냐? 아,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이인데. 그지 않아? 너무 오버센스 한 것 같아. 남자친구 근데. 사장님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직은 수다님하고 그냥 호감 갖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건데 너무 오버센스 한 것 같아. 너무 좀 너무 안만 던지고 예 그러게요. 어, 같이 돌자 그러네요. 어, 피방 집 근처에 피방 갔다고 남자친구 서울 사는데 그렇네요. 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 피방 갔네. 캐내기 돈이 없어서